영어 단어 가운데에 그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Blow once. 그 뒤에 이제 단어들이 따라오는데요. Blow once chance라고 하면은 chance를 기회를 입김으로 불듯이 날려보내다, 기회를 날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관용구로 영어 관용구로 Blow once top. 탑을 날려보낸다. 우리말로 바꾸면 점잖게 번역하면 노발대발한다라는 뜻입니다. 노발대발한다, 화내다. 속된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탑을 날려보내니까 뚜껑 열린다. 예, 그 말을 영어로 바꾸면 blow one stop이라는 말입니다. 극도로 화가 난 생태지요. 화가 났다. 영어로 하면 angry 합니다. 근데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단어가 뭐가 있냐면 미쳤다 그럽니다. 매드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화가 난 것은 blow one stop. 탑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영어에도 있고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이 단어가 다 있어요. 우리말로는 속된 말로 뚜껑 열렸다 그러는데 그게 각 나라 언어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화가 난 상태는 머리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는 이제 헤드라고 하지 않고 탑이라고 해놨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 가운데 제일 위에가 날아가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자, 머리라고 하는 것. 성경에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올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상하게 될 뱀의 머리를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뱀의 머리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이미지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 맡은 관우장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풀어주었더니 아주 좋은 꿈이었어요. 그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아, 내 꿈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꿈에 흰떡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제일 위에 광주리가 바로 왕에게 드려질 것인데 새들이 와서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 떡을 먹더이다. 이게 무슨 꿈입니까? 해몽이 뭐였어요? 3일 뒤에 머리 들고 당신이 나무에 매달릴 꿈입니다.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머리는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 신체 위에만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머리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머리는 성경에서 축복의 자리, 복의 자리로 등장합니다. 야곱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엇갈려서 축복을 하지요. 그 머리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던 하나님의 복이 그 머리,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그의 삶 속에 임한다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머리가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머리가 내 존재를 이해하게 하고 내 축복의 통로로서 존재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머리를 숙여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배 시간에 졸려서 머리 숙이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딴짓하려고 머리 숙이는 게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숙인다라고 하는 것은 고개만 꺾인 상태가 아니라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린다. 이것이 예배예요. 머리는 그런 이미지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 머리, 이 존재에 특별한 복을 선언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이스라엘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기쁨이 머물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이런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뭐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다 지키는 관습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이 앞에 초 장식을 안 하는데 초를 장식하다 보면 세 번째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는 주황색 초를 켭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가 옷을 입는데 주황색으로 옷을 갖춰 입어요. 왜냐하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라틴어로 가우데테 선데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주일이에요.
대림절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뭔가 엄숙하고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세 번째 주일에는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이냐? 우리 머리 위에 기쁨이 항상 머물게 하겠다. 그래서 그 기쁨을 노래하니까 분위기를 밝게 하고 찬양곡을 선곡할 때도 기쁘고 즐거운 노래, 춤출 수 있는 노래, 또 그런 분위기에 예배를 드리도록 성서 일과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 일과를 따라가는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이 본문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이 3년에 한번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자, 오늘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성도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은 에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 주자예요. 에돔의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5장으로 넘어오니까 시온으로 돌아오는 구원받은 행렬에 대한 기쁜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불어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경험할 놀라운 이야기의 예표예요. 끊임없는 구원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34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막이 되어버리고 멸망하고 심판의 자리로 넘어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 35장에 나오는 것처럼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서 하나님 만드신 땅에 머물게 되어지고 기쁨이 그 머리 위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기쁜 행진을 노래하는 것이 3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1절과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지요. 척박한 땅입니다. 전갈이 있고 맹수가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살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어주시고 마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출애굽 때 경험한 물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출애굽 2세대도 먹지 못했어요. 그러나 거기 무리바에 있던 사람만 먹은 물이에요. 무리바 이후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먹지 못했습니다. 무리바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에 나오는 이것은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하게 될 지속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회복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이사야 34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은 사막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던 하나님이 35장에 와서는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백합화가 피어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살면서 기쁨을 누리려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가니까 이사야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네바논과 갈멜과 샤론처럼. 우리나라 지명이 아니라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명을 들으면 머리가 시원하게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레바논 하면 뭐가 떠올라요? 백향목. 갈멜 하면 뭐가 떠올라요? 상수리나무. 샤론 하면 뭐가 떠올라요? 백합, 꽃.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든든하고 향기나는 나무로, 상수리나무같이 우거진 숲으로, 그리고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목초지로 너희의 땅을 내가 바꾸어 주겠다. 너희의 땅에서 그 과실이 열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내 삶은 폭폭하고 한숨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이러한 땅을 약속해 주시겠대요. 그러하기에 비록 지금 내두 발이 광야 위에 올려져 있지만, 뜨거운 인생의 여정 위에 있는 산을 가느라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천국의 아름다운 이야기 때문에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길지 않은 생을 살았는데 내 생에 두 번이나 탄핵 사건을 경험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탄핵의 이야기를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라고 국회가 결정하던 그 순간에 외신들의 이야기가 아주 빠르게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 한 꼭지가 정말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에서 온 소식이에요. 요즘 인터넷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중국도 우리나라 국회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생방송해주고 있었으니까.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라고 나오자마자 중국 관영신문에 논설이 곧장 나온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구나. 왜요? 중국 공산당은 상상 못할 일이잖아요. 전 군중이 일어나서 천안문에서 시위를 했어도 탱크 한대 몰고 나가서 하지 마, 그러면 끝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게 민주주의구나.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나라가 다르니까 하겠지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유커라고 부르는 여행객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들락거립니다. 들어와서 한국의 소식을 여행 왔다가 듣고 가겠지요. 갔더니 그 나라 대통령이 탄핵당했대 하고 자기 나라 고향에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 소식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우리나라 이래도 될까? 한국에서 일어난 저 사건이 우리나라를 바꾸어 놓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들은 우려지요. 겁나는 거지요. 공산 정권이 저 민주주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저렇게 할수 있는 거구나, 그럼 우리도 체제를 바꾸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국 땅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중국의 언론 보도입니다. 논평입니다.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저들의 잘못된 사상과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간에 경험했던 이 사건들이 대한민국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힘있게 나아가도록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에 새로운 정권, 새로운 사람들의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름다운 꿈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슴을 맞춘 사람들, 이 땅의 진정한 회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된 땅을 만들어 가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그렇게 소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의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시인이 노래하는 5절과 6절의 노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 35장에 나오는
이 감격의 노래를 가장 크게 부를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5절과 6절에 나온 그 맹인과 귀머거리와 전은자와 벙어리들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은 장애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으로, 귀머거리로, 전은자로, 벙어리로 묘사된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한 단어가 이 단어들이에요. 우리의 입과 눈과 귀와 마음이 총체적으로 비정상적이고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성탄의 아침을 기다리면서도 성탄의 기쁨보다는 세상의 기쁨을,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에 뽐내고 과시할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부패한 모습들이 이 소경이고, 이 귀머거리고, 이 벙어리고, 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사망에 이른 존재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음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빗줄기같이 쏟아 부어지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귀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벙어리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평생을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뛰며 춤출 수 있게 바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날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효력이 완성되는 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땅만 회복하고 나라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땅을 덮는 날에 영적으로 병들어 죽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바뀌게 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패하고 창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성경 고사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방패와 창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모순이지요. 북한의 공식적인 라디오 방송은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 모양의 라디오라고 합니다. 주파수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주파수는 바꾸지 못하고 소리만 바꿀 수 있대요. 크게 했다, 적게 했다. 합법적으로 수입되는 라디오가 있답니다. 이제 수입되는 순간에 납땜으로 나만의 주파수를 잡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버린답니다. 그리고 나만의 방송을 들으면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는답니다.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나만 방송을 들으려고 그걸 다 이렇게 뜯어낸대요. 나만의 소식도 듣고 환율 정보도 알고 그래 암시장에서 달러 거래하지요. 그리고 북한의 기상청보다는 나만의 기상청을 통해서 예보를 주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뜯어서 듣는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뜯어대면 그래도 못 듣게 전파 방해를 해야지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여러 부대들 가운데에 감청부대라고 있는데 거기 약 7천 명의 군부대 요원들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남한에서 보내는 주파수에 맞추어서 방해 전파를 북한 쪽으로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의 주파수가 이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라디오에 잡히지 않도록 재밍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막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감청부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산꼭대기에서 근무를 한답니다. 거기서 근무하던 장시성을 가진 한 형제의 간증입니다. 이 사람은 평양 옆에 있는 높은 산꼭대기에서 근무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성이 좋은 사람이겠죠. 평양 옆에 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산꼭대기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12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한답니다. 두 명이 근무를 선대요. 근데 넘어온 전파를 가로막아서 제명을 쏴버리면 들리는 소리는 뭘까요? 지지지지지지. 그걸 12시간 듣고 있으면 귀가 견뎌낼까요? 그러니까 소리를 좀 줄이기도 한답니다. 그러다 밑에서 검열 올라온다 그러면 빨리 또 켜놓은대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나만의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모 형제가, 장시성을 가진 형제가 들을 수밖에 없지요. 왜? 들어야 지금 이게 어느 주파수인지 알아서 거기다 맞춰서 우리가 전파를 쏘아주니까.
그럼 뭘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장씨 형제가 탈북을 한 이유예요. 듣다 보니까 남한에서 방송이 여러 개 넘어오는데 프로그램 제목이 재미있는 게 하나 있더래요.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제주에서 송출된 전파인데 그 제주에는 그 방송국이 전파를 좀 핀란드까지 날아간대요.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까지. 그게 이제 북한에서 잡힌 거예요. 제목의 이름이 뭐냐,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 하면 광야의 소리예요.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나가는 설교 방송입니다. 저도 뭐 한두 번 거기서 해보긴 했는데 설교 찬송밖에 안 나가요. 그 코너에는. 맨날 김일성 교시만 듣던 사람이 희한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맨날 김일성 찬양만 부르던 사람이 희한한 노래가 불러지는 걸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예배가 북한에서 들은 것과는 다르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잘하는 사람에게는 들려주기 시작했답니다. 나만의 예배가 이렇게 들려진다고. 나만의 설교는 이런 거라고. 그리고 더 희한한 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한 뒤에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남한 사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위정자들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면 김일성 찬양을 해야 되는 북한하고는 다르게 공적인 라디오에서 잘못된 정부를 놓고 잘못된 정책을 놓고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방송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소리예요. 그것에 이 장씨 형제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고 지금은 남한에 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나라와 민족들, 사람들, 사탄의 방패를 복음의 창으로 뚫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소경으로 살아도 강제로 벙어리와 귀머거리를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이 보게 하고 그들이 듣게 하고 그들이 찬송하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면 오늘 내가 그 복음의 창이 되어서 그 복음의 청지기가 되어서 아니 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오늘에게 주시는 것은 머리 위에 기쁨 가득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사노라면 블로우 원 스타, 뚜껑 열릴 일이 참 많습니다. 머리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정말 탑이 날아갈 만큼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탑이 날아갈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10절입니다. 다른 주석에서 번역한 것인데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방된 사람들은 귀향하고 환호를 올리며 시온산으로 돌아오리라. 끝없는 기쁨이 그들의 머리를 덮으리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만 고통과 신음이 사라지리라. 사막과 메마른 땅, 광야의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끝없는 기쁨이 그 머리 위에 덮을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앞길이 보이지 않고 진리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 꼭 절름발이 같이 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연약한 자들. 그래서 블로원스탑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어눌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희락이 넘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시온에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을 따라잡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의인화시켜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을 짓누르고 있던 슬픔이 몰아내지고 너무 힘에 겨서 한숨만 폭폭 쉬고 있던 우리의 삶 속에 친구처럼 따라붙어 있던 탄식거리가 놀라서 도망가게 해주시겠다고. 그것이 은혜 받은 백성의 모습, 은혜 받은 교회의 모습, 은혜 받은 나라의 모습으로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눌려 있고 육신의 아픔으로 답답해하고 막막한 미래, 내일은 뭐 해야 되지? 모레는 무슨 일이 생길까? 그저 그런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누구에게조차 그걸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혹은 분투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대로는 이렇습니다. 구절을 보면 그 구원의 대로는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그 길에는 사자나 맹수가 올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날에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길 위에는 그 사자와 맹수가 올라올 수 없답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한 그리스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천국으로 난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앞에 사자가 두 마리 있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사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걸어가다가 무서워서 주춤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옆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여, 잘 보십시오. 저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니까 으렁거리고는 있는데 사자가 사슬에 묶여서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웃으면서 그 사자 곁을 스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뛰어다니고 있지만 결국은 그 사자조차도 예수의 십자 능력 앞에 이미 묶여 있고 주님이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음을 믿으며 행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가우리테 선데이, 기쁨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기쁨으로 우리 머리 위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들어와 좌정하실 자리를 내어 준비하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합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에 목소리 맞춰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닦아놓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울해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사탄의 속삭임은 멀리하고 내 머리 위에 기쁨을 가득히 올려놓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의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대림절 셋째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며 기쁨의 대림절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하며 어수선한 연말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찾아와 하늘의 평화를 선포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아침을 허락하심을 믿으며 기쁨의 지성소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기쁨의 찬양으로 채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